버핑을 부드럽게 가할 수 있게 수압까지도 저 온물의 양 차이에서 오는 작은 순정패드구나 할 수 있겠지만 피부에 닿으면은 진짜 부드러운 매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원단이 부드러워서 이 모공 속에 피지랑 노폐물부터 막 들뜨고 묵은 각질까지 케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수술하자마자 보여주기에 좀 부끄러운데? 남편이니까 제일 부끄럽지. 근데 수술은 엄청 금방 끝난대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너무 바빠 회사. 여러분, 저는 오늘 쌍꺼풀 수술을 하러 갑니다. 지금 이 눈을 잘 기억해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눈이에요. 지금이랑 라인은 똑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수술을 해보려고요. 긴장돼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어. 선크림만 바르면 되겠지? 저 얼마 전에 어플 소개하는 영상에서 짐 보관? 옷 보관하는 어플 소개를 했었잖아요. 새로운 어플을 발견을 했어요. 이 어플은 마투즈라는 어플인데 이렇게 박스를 내놓으면 짐 보관을 해줍니다. 우리 박스 많네? 8개나 있네? 가자. 이렇게 돼서 올게. 안 돼. 아, 근데 진짜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올게. 근데 수술하면 다 부어. 아니 근데 그 끝나고서도 막 바뀌고 이러는 거 아니야? 끝나고서도 당연히 지금보다는 좀 다르지. 똑같을 수는 없어. 걱정돼. 걱정되고. 속상하다. 속상하다고 벌써? 아니 이뻐지려고 하는 건데 속상해지면 안 되지. 지금부터 더 이뻐질 수도 있지. 여러분 저는 강남역으로 갑니다. 성형의 메카는 어디? 강남! 지금 너무 불만족스러워. 이렇게 나를 안 받아주다니. 주말에 나 잘 받아줬잖아. 우리 사이 좋았잖아. 내 등을 다 받아쳐줬잖아. 자꾸 반응. 마지막까지 다시 생각해보라 그래가지고. 버스 앞에서. 좋아요. 딱 좋아요. 저기 뒤에요. 갈게요. 안녕.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몇 층이지? 하지만 완벽하게 인아웃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개개인의 몸고주름 때문에 약간 앞머리는 완벽한 인아웃을 하려면 위트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위트임이 진행이 안 나기 때문에 인과 인아웃 사이 정도로 답답하지 않은 선에서 비절기로 라인 잡아드릴 거고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매듭이 완성코플로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끝났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 아치가 더 풀렸나봐. 나와. 나는 멀티버스에 갔다 왔어. 아파. 어머. 신랑이분들 신기하게 당일에 술밥을 제거해요. 아 지금 정신없는 이 와중에도 영상을 찍는 나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제 원래 지금 실밥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넣었던 실이 있어가지고 그 실을 빼내기 위해서 실밥을 아무튼 하나를 꼽았다고 해요. 아무튼 근데 그 실을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아파. 눈에 달이 끼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끝나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게 내 눈이 맞는 건가? 어때요 여러분? 짜잔. 저 이제 집에 갑니다. 여러분 몰랑이 분들 너무 징그럽다고 놀리지 마세요. 갔다 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아까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멀티버스에 갔다 왔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와서 이제 약을 좀 먹고 잤습니다. 토너패드로 뭔가 아드망 얼굴 좀 닦아줄게요. 아우, 아까 제가 수분크림을 바르고 갔는데 가니까 얼굴을 클렌징 폼으로 닦게 하고서는 무슨 소독약품약으로 얼굴을 막 빡빡빡 닦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조금 찝찝했거든요. 아프니까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갔다 와서도 기절했는데 아무튼 또 이런 데 좀 멍이 좀 들었어요. 아프다. 아, 여기가 좀 멍들었네. 이거 아이스 쿨러거든요? 오늘은 눈 주변에만 붓기를 빼라고 해가지고 눈 주변 쪽에 쿨링 해주면서 붓기 좀 빼줄게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죠? 이게 지금 오늘 오전에 한 수술인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이거 드림킷 유기농 호박즙,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맨날 구매해서 먹고 있는 건데 이영에게의 건강미식 소화 효소인데 사실 먹으면 속이 편해가지고 습관처럼 먹어주고 있어요. 울트라 펌킨티 타서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상태가 완전 안 좋을 줄 알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눈 상태가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거 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재택근무 하려고요. 놀면 뭐하나, 일해야지, 지독하게 일해야지. 어? 약 받아온 것도 먹고 있거든요. 아까는 요 약 먹었고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도 바르래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런 안대도 줘가지고 이것도 넣어가지고 눈 붓기 빼주는데 쓰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네요. 너무 맛있어. 저 나름 쌍꺼풀 수술해서 아프다고 밥 해줬어요. 집밥. 집밥 영우 선생. 맛있지? 굿. 아니, 이걸로 보니까 똑같다. 옷이 나야. 그냥 눈뿐 자기네 느낌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엄마이분들, 저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눈이 조금 더 부었죠? 보내주려고. 신랑이 제가 아침 방송하거나 새벽 방송하면 항상 과일이랑 아몬드 브리드랑 먹을 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지금까지 뭔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얻어만 먹어가지고. 그리고 어제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하러 가기 전에 약간 좀 투닥투닥 했거든요. 수술 마지막까지 진짜 고민해봐라. 진짜 괜찮은 거냐. 이제 수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조금 무서웠나 봐요. 저도 긴장되니까 약간 제가 뾰로통해가지고 꿍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회복실에서 너무 오랫동안 회복을 하고 있고 마취가 잘 안 깨가지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병원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또 감동인 거야. 병원에 언제 또 전화까지 했어. 그래서 또 약간 마음이 또 미안해가지고. 난 진짜 굽기만 한다. 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금방이죠? 보다 더 부었어. 더 부었어. 그래서 직원들과 맛있게 드세요. 김치까지 싸줬어요. 오늘 가서 같이 먹으라고. 이걸로 양 부족하실 것 같은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녕. 고마워. 잘 먹을게. 네. 출근 잘해요. 안녕. 니야 제발 빨리 빠져라. 저 이제 오빠 출근시키고 저도 아침 먹으려고요. 저는 아침은 이떡핏입니다.
좋다. 아, 이게 아침 차려주는 게 생각보다 엄청 힘드네요. 이제 붓기도 조금 뺄 겸 식단 조절도 좀 해보려고요. 아, 이제 요즘 약간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살도 찐 것 같아가지고 이왕 수술한 거 이뻐졌으니까 살도 조금 빼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쉐이크 먹어서 조절해보려고요. 이거 진짜 편한 게 여기까지라고 써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우유를 맞춰주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완전 맛있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내가 먹어봤던 단백질 쉐이크 중에서 진짜 넘버원이에요. 다른 것도 먹어봤는데 얘가 제일 맛있어요. 너무 막 달고 너무 과하게 담백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 적당한 맛? 그리고 약간 오곡오곡 씹혀요. 너무 맛있죠? 제가 수술한 지 딱 24시간 정도가 돼가요. 요런 정도에 붓기고 사실 이틀 차라서 제일 많이 부었고 이제 아래쪽 보면 라인이 이렇게 있죠? 이쪽도 라인이 이렇게. 오, 생각보다 라인이 진하네. 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런 붓기나 멍은 금방 빠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셔가지고 크게 걱정 안 하고 이쪽이 오히려 좀 덜 부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멍이 하나 살짝 들었어요. 어쩐지 이거 수술할 때 약간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마취가 깨갈 때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조금 더 멍이 든 것 같고 라인 자체는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라인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라인은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24시간의 경과는 이렇게 체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주도에 며칠 내려가가지고 저희 붓기 요양 좀 하다가 올라오려고요. 지금 짐을 싸고 있어서 이따가 오후쯤에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조금 쉬다가 오랜만에 휴식 좀 하고 그리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24시간 경과 브이로그는 끝났고 어떠셨나요? 괜찮나요? 안녕! 끝!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드디어 상수한 지 일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아무튼 굉장히 설레어서 떨리는 마음에 가보려고요. 도착을 했고 오는 길에 어떤 남자분이 연락처를 물어봐가지고 엄청 당황하게 됐어요. 이제 일주일 지나가지고 사진도 찍고 원장님도 본다고 해요. 눈 떠보세요. 감아보시고 눈 떠보세요. 그냥 뭐 이대로 그냥 쭉 지켜보시고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아, 네. 요 앞에가 조금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만 그렇거든요. 혹시 그거는 당기는 느낌들이 어디든 날 수 있어요. 아. 근데 대부분은 사실 그거에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초기에는 붓기까지 같이 있으면은 실들이 쨍쨍한 힘을 갖고 있다가 붓기들이 빠지면 살짝 다 느슨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증상들도 좋아지게 될 겁니다. 네.